안녕하세요, 우띠입니다. 오늘은 2021년 안구정독 달력 소식을 전해드릴게요. 지난해 요청이 많았던 달력을 드디어 만들었어요. 원목 받침대에 끼워 쓰는 탁상 달력과 벽걸이 달력 두 가지로 준비해봤어요. 먼저 탁상 달력부터 보여드릴게요. 그리고 이 달력의 숨겨진 비밀은 바로 뒷면에 있습니다. 아이들을 케어하는 내용이나 운동, 공부 등 집사님들의 할 일을 체크할 수 있도록 옛날에 피아노 학원에서 연습량을 이렇게 체크하듯이 헤빗 트래커를 뒤에 넣어뒀어요. 이렇게 받침대에 툭 끼워서 사용하시면 됩니다. 작은 사이즈라 공간 차지도 안 하고 인테리어를 해치지도 않아요. 다음은 벽걸이 달력을 보여드릴게요. 첫 장은 소원을 들어주는 정색 신을 길게 넣어뒀어요. 그 다음 장부터는 탁상 달력과 같은 사진을 더 크게 넣어뒀고 더 다양한 그림들이 들어있어요. 접었을 때는 한 면이 A4용지의 짧은 면만한 크기로 정사각형 사이즈예요. 벽지 걱정되시는 분들은 다이소에서 꼬꼬핀 구매하시면 벽지에 손상 없이 벽에다 걸어둘 수 있어요. 두 달력 모두 아이들의 생일도 적혀있어요. 그리고 달력에 애동이가 많은 이유는 애동이가 가장 협조를 잘 해줬기 때문입니다. 프로묘달 애동이의 첫 데뷔작 많이 사랑해주세요. 쟤 또 쑥스러워서 도망간다. 달력은 이번 주 일요일인 11월 22일까지 예약 구매 가능하고요. 이후에는 스토어펌에 입고된다거나 추가 판매는 없을 예정이니까 꼭 이번에 예약하시길 바랍니다. 링크는 밑에다가 넣어놓을게요. 그럼 감자님들도 남은 이번 주 잘 보내시길 바랄게요. 높이 올라갈 거야.